강황은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는 커큐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 여러 건강 문제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중 당뇨병 관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진행 중이지만 이전 연구와 최근 연구 모두 강황의 커큐민 섭취가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류에서 당을 세포로 끌어당겨 에너지로 사용하는 호르몬인데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혈중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대사장애와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강황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췌장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 환경적인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 그리고 좋지 못한 음식 섭취 등 다양한 이유로 염증성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급성 염증이 반복되고 축적되면 만성 염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염증이 미세혈관과 신경을 훼손시켜 암뿐만 아니라 당뇨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강황은 신체 염증을 줄이는 식품으로 가장 좋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염증 제거에 좋은 식품들을 비교한 결과 강황이 제일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황의 항염증 효능이 췌장을 보호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전증일 때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운동과 먹는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 강황이 당뇨병 전증인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전증인 분들을 대상으로 강황의 커큐민 성분을 9개월 동안 섭취하게 하였더니 그 그룹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된 사례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만인 당뇨병 전증인 분들은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강황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어 몸에 축적된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신진대사 촉진에 좋은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어 정기적으로 강황을 섭취하면 몸속 지방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신체의 여러 장기들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데요. 이 강황이 이러한 장기들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지방간이나 기타 간질환이 있는 경우는 아주 흔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강황의 커큐민을 매일 1g씩 8주 동안 섭취하였더니 간 효소에 좋은 영향을 주어 간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개월간 강황을 섭취하였더니 당뇨병 환자의 신장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강황 섭취가 노폐물과 체액을 걸러내고 제거하는 신장의 능력을 높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뼈는 부서지고 만들어지기를 반복하는데 지속적인 고혈당과 만성염증은 뼈를 빨리 부서지게 하고 만들어지는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하여 뼈 시스템의 불균형을 일으켜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뼈 흡수를 막고 분해하는 효소를 감소시켜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한 뼈 관련 합병증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인슐린 저항성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효능으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와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인체의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후추와 같이 섭취하면 보완할 수 있는데요.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후추 역시 혈당 대사를 개선시켜 비만과 인슐린 감수성을 현저히 개선시키기 때문에 강황과 후추를 같이 섭취하면 효능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강황과 후추를 같이 섭취하면 좋은 이유와 먹는 방법은 위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레 섭취 이외에 강황을 맛있게 먹는 방법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생강과 같이 차로 마시면 좋은데요. 연구에서도 생강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같이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먹는 방법은 물 250ml에 슬라이스한 생강 두 조각을 넣고 끓인 후 강황가루 3분의 1 티스푼을 넣어 드시거나 기호에 따라 후추를 약간 뿌려 마시면 좋습니다. 우유와 같이 마셔도 좋은데요. 우유와 같은 유제품 섭취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의 지방 성분이 강황의 커큐민 성분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우유 한 잔에 강황가루 3분의 1 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당뇨병 관리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계피와 같이 섭취해도 좋은데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강황과 계피를 혼합하여 섭취했을 때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황 우유에 계피가루 4분의 1 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계피는 간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를 섭취하면 독이 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위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황도 다량 섭취를 하면 좋지 않은데요.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강황이 왜 좋은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당뇨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도 있기 때문에 당뇨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다량 섭취하지 마시고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강황을 포함시키는 것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